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앵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79년에 원전 이 멜트다운 사고가 발생을 해서 폐쇄됐던 미국의 3마일 원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45년 동안 폐쇄가 됐었던 이 원전이 재가동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8년,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뒤죠. 재가동을 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 3마일 원전이 재가동이 되면 여기서 나오는 이 3마일 원전이 재가동된 이후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전력을 20년 동안 독점적으로 확보를 한다. 이게 내용이 이제 이 3마일 원전 재가동의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 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전력 공급이 필요하죠. 사실 이게 이제 모든 빅테크들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좀 AI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빅테크들 똑같은 다 고민들인데, 이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의 이제 원자력 운용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3마일 원전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하고 두 회사가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재가동하기로 이제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그럼 이 3마일 원전이라는 건좀 옛날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앞서 잠깐 1979년도에 이제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으로 잠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미국의 사회에 줬던 그 워낙에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안할 수가 없는 건데, 물론 여기 연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때 사고와는 관계 없으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 삼아 좀 제가 사진을 준비를 한 거고, 3마일 원전 사고를 간단하게 좀 보면, 79년 3월 28일 새벽 1시에 이제 발생을 했고, 사고 유형은 핵연료봉 멜트다운. 이게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사고의 내용입니다. 결과가 이후에 이제 70개 원전 건설 계획이 취소되는 이런 식의 여파가 나고, 이제 사실 이런 것보다도 미국 이제 국민들한테 아 원전이 정말 위험한 거구나, 무서운 거구나라는 어떤 충격을 줬었던지, 그게 사실은 그 여파가 이제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당시 사고 원인은 이제 직원 실수로 냉각수 공급이 중단이 됐고요. 냉각수 공급이 중단이 되니까 당연히 원자로가 끓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일정 수준을 넘어서 임계점을 넘어서서 원자로가 이제 멜트다운, 즉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 3마일 원전 사고는 다행히 이것 때문에 뭐 피해가 방사능 피해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뭐 이를테면 러시아에서 발생, 소련에서 발생된 체르노빌 원전 사고 같은 이런 정도의 뭐 수준의 사고는 전혀 아니었고요. 한 10만 명 정도가 주변에서 대피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이 벌어지긴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전에서의 핵연료봉 그 멜다운 때문에 방사능에 누출돼서 뭐 직원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 이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1979년이지 않습니까? 1979년이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이 오일 쇼크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압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카터 정부가 생각했던 계획이 원전을 70개를 건설을 해서 이 유가 급등에 대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마침 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원전 70기 건설 계획이 이제 당연히 백지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당시 역사적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이 원전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살리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그러면 이 3마일 원전을 이제 되살리는데 이렇게 나서게 됐느냐? 그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원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석탄이나 이런 뭐 천연가스 이런 쪽보다, 그러니까 탄소가 배출되는 그런 에너지원이 아니라 바로 이제 친환경, 즉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친환경 전력 공급원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원전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무엇보다 또 3마일이 이제 선택이 됐던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데 폐쇄가 돼서 가동이 안 됐을 뿐이기 때문에 이걸 재가동하기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원전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랑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계약을 한 내용을 보면 2018년부터 재가동을 한다라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가 2024년이니까 대략 4년 뒤면은 원전이 재가동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보통 원전을 한기 정도를 이제 신규로 건설한다고 그랬을 때 대략 건설 기간이
보통 한 10년 정도 봅니다. 뭐 8, 9년에서 12년 사이니까 10년 정도 걸리고요. 들어가는 비용이 한 기당 85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3마일 원전을 재가동하는 데는 걸리는 시간도 4년, 그러니까 절반 이하죠. 그러면 비용도 16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돼서 한 기 건설하는 비용의 4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절반 이하로 줄고 비용도 4분의 1 이하로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보다도 사실 더 좋은 어떤 그런 전력 공급원, 또 빠른 시간에 말할 수 있는 전력 공급원이 없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풍력이나 이런 것들도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위치가 그렇게 좀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풍력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또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여건이 아닌 걸 감안하면 역시 3마일 원전을 재가동시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판단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주는 이래서 미국에서도 연초부터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전 관련된 상황을 보면요.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주가만 보더라도 최근에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관련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오늘은 사실 좀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평가 등급이 좀 강등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좀 볼까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0.4% 하락을 했죠. 근데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4년 뒤에 20년간 확실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전력 공급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얘기를 좀 봤으니까요. 미국의 원전주들 올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마저 보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빌 게이츠가 투자한 스타트업으로 유명하죠. SMR, 즉 소형 원전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 올 들어서 222%나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에너지 중에 하나인 비스트로 에너지 같은 경우도 180%.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된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도 두 배가 넘는 그런 주가 상승을 올들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RG 에너지도 68%. 그 다음에 카미코라는 회사는 우라늄 채굴하는 회사입니다. 이 캐나다 회사인데 이 회사는 물론 전체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하면 상승폭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13% 넘게 올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원전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치면 우라늄이 이제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이커 에너지의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 7월에 체코 원전 수주라는 이런 빅 어떤 호재를 이제 받았었던 국내 원전주들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보면 요 높았을 때 올해 최고점 찍었을 때 요때가 이제 7월 중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월 중순, 7월 17일 날 이제 체코 원전 수주가 공식 발표가 됐으니까 체코 원전 수주 발표를 전후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 들어 최고점을 좀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또 한전 기술도 한번 또 주가를 보겠습니다. 한전 기술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 즈음에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올해 전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근데 이 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체코 원전 수주 발표 이후를 전후로 고점을 찍고 난 뒤에 양 회사 다 한 30, 40% 주가가 좀 급락을 했던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조정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워낙에 단기에 급등을 했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체코 원전 관련돼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게 최근 들어 주가가 좀 계속해서 부진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원전을 좀 체코 원전을 덤핑으로 수주를 했다. 그러니까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수주하는 데 급급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가짜뉴스다 이렇게 바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쪽면도 좀 볼까요? 예. 체코 원전 관련돼서 뭐 원전에 대한 뭐 원전 르네상스다, 원전 빅사이클이 왔다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시작인 건지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원전 빅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좀 수익성 이런 부분에 좀 과대 포장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사실 계속해서 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 이제 웨스팅하우스 논란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체코 원전을 수출했던 그다음에 94년도에 아랍에미리트에 내기를 이제 공급을 했었던 바라카오 원전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한국형 원자로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 이제 원전 핵심 기술이 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이제 우리가 이제 빌려와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적용을 한 거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특허가 웨스팅하우스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카 원전 때도 약 한 11% 정도 전체 수익이 11% 정도를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우리가 이제 특허료로 줬었거든요.
결국 이제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우리가 원전을 수주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우리 원자로의 원전 기술을 우리가 독자적인 특허를 좀 따내야 되는 건데 아직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논란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원전을 앞으로 계속 수주할 때마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수익성 문제가 계속해서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 원전주들이 앞서 보셨던 미국의 원전 관련주들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리포트 마치겠습니다.